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일상을 힘차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민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도덕성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 유능한 정치로 정부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년 대담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제대로 된 질문도 없는 대통령 홍보쇼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BS가 대통령 홍보쇼를 만드는 정권 오용방송으로 전락한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KBS가 전두환 씨의 생일 잔치나 자녀 결혼식 영상을 만들어 바쳤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이사장과 사장을 내쫓고 박민사장 체제로 전환한 KBS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KBS 내 구성원들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박민사장과 정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특수부 형님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혀 불법적 2인 체제로 YTN 매각을 졸속으로 해치우고 있는 이유도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태가 사실상 자리를 내놓고 탄핵당할까 봐 도망간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방통위의 YTN 불법 매각과 관련돼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